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미 쪽에 그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또 유튜브들이 방문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 이제 어제는 혼두라스를 보고 또 그제는 벨리즈입니까? 벨리즈. 그 전에는 니카라구아,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에 그러니까 남미 국가 가운데서도 중부 지역에 포진해 있는 그런 국가들을 좀 쭉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살기가 참 고단하더구먼요. 고단하고 어제 본 그 혼두라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그런 자리세를 갱들한테 지급하지 않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은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특히 이제 택시 기사분이든지 아니면 버스 기사분들이 자리세에 많이 시달리고 그럼 가게도 시달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세를 받는 사람들이 고위 정치인들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그런 자리값을 또 제공하고 갱들은 정치적인 보호막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이 참 죽어나는 지경인 거죠. 그리고 한 몇 해 전에 그 이제 태풍이 쳐가지고 뭐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마을 전체가 스스로 힘으로 이제 진흙을 퍼내는 그런 상황 생필수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참 가난을 벗어나기가 저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만한 나라에서 나가지고 성장하는 것도 뭐 불만을 가지신 분도 많겠지만 참 손에 꼽을 정도로 행운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남미 국가들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되게 이제 정치 제도가 무너지게 되면 가난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력이 심하고 또 혼두라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더군요. 그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미국을 가는 건데 그게 뭐 쉽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보는데 결국은 뭐 그래도 혼두라스가 어렵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쿠바보다는 경제 상황이 나은 것 같아요. 쿠바에는 뭐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람이 이제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의 시계라는 것이 그렇게 넓거나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은 뭐 그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들 보면서 이제 정치가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대개 20년, 30년 세월을 두고 나라가 이렇게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혁명을 주도했거나 이런 데 사람들은 다 이제 뭐 다 죽었으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식이나 손자 손녀 세대를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좀 아껴가지고 웬만하면 조금 더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전체의 진로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집단적 선택은 생각 밖으로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르헨티나가 뭐 아주 전형적인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쿠바도 마찬가지고. 그 집단적 선택이라는 것이 내려지고 나면은 그 방향으로 국가의 진로가 설정이 되고 나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남미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남미 문제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거의 무대책이더군요.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부패하고 인플레이션하고 뭐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게 다 수십 년간 누적된 거니까
어떻게 뭐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좀 웬만큼 잘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시대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좀 이 굉장히 현명해 가지고 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개인적 결정은 조금 더 이렇게 본인이 내린 의사결정에 따라서 명암이 갈리니까 좀 더 현명해질 수 있지만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그냥 본능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이제 총선이 내일 모레인데 이 총선도 보게 되면 뭐 별로 많이 걱정들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가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선거 문제를 이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는 야 이번에도 이제 역대 공직 선거와 비슷한 그런 선거가 치루질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이걸 벗어날 길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윤 대통령을 가만히 보면은 대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3.1절 같은 거나 이런 데가 되면은 대통령이 경축사라든지 기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념사를 하지 않으면은 뭐 대통령실 이름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그렇게 공정선거를 당부하고 그 다음에 선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윤 대통령은 참 희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거든. 아마 선거란 단어가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온 적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의 무관심이 상황을 많이 이렇게 악화시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제 가능하시면은 당일 투표를 많이 하셔가지고 표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영 뭐 당일 투표일 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실 수 없는 분들은 사전 투표를 하더라도 현명하게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